안녕하세요. 매너와섭입니다. 슈룹 3화가 끝났습니다. 김혜수 배우님의 압도적인 연기력을 보았는데요. 중전 이마령은 훌륭하게 넷째를 지켰습니다. 세자도 잘 보호하고 있고요. 지켜야 할 사람이 또 있죠? 맞습니다. 둘째 성남대군이에요. 몸이 약한 첫째, 여장에 관심 있던 넷째와는 달리 아직까지 성남대군은 큰 리스크는 없었어요. 하지만 스토리상 두 번째 주인공인 성남대군에게 큰 일이 생기고 이마령이 열심히 자식을 지키는 일들이 펼쳐질 텐데요. 과연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오늘 영상 성남대군에게 다가올 큰 시련과 그에 따른 이마령의 위기 대응과 벗겨진 신발의 의미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3화 주요 사건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비 조씨는 오직 이호와 왕실의 안정만을 생각합니다. 대비가 지금의 세자한테 독을 썼다는 의견들도 있는데 저는 그 의견에는 반대합니다. 1화에서도 보면 세자의 무난 인사 때 참으로 좋아하는 모습이었어요. 원선도 이뻐했고요. 하지만 저렇게 몸이 약한 국본이 제대로 나라를 이끌 수는 없다고 판단했겠죠. 대비는 중전을 모시고 있는 상궁에게 물어봅니다. 이마령의 왕자 중에 누가 제일 낫냐고. 상궁은 개성대군을 지목했으나 대비는 개성대군에게 만족을 못하고 있죠. 이전부터 성남대군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을 겁니다. 궁궐에 다시 불러들인 이유도 현재 세자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겠죠. 대비 입장에서 이번엔 후궁들의 왕자들을 살펴보면 먼저 의성군은 불안하죠. 지금도 영의정 황씨 가문은 아들 이호에게 골칫덩어리인데 의성군까지 세자로 책봉되면 너무나도 강력한 권력을 갖게 되어 더욱 왕권이 약화되겠죠. 저는 이전 영상에서 대비 조씨는 황귀인을 세자빈으로 간택하지 않았고 이마령을 선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화에서도 황귀인이 자신은 부족함이 없다고 하자 대비가 못마땅해하는 표정이 나왔습니다. 황씨 가문의 힘에서 나오는 거만함이 마음에 안 든 거죠. 다음은 태소영의 아들 보검군인데 이번 초시에서 1등을 했죠. 대비는 그런 보검군을 보고 과거에 똑똑했던 이호의 모습이 떠올랐을 겁니다. 대비는 태소영에게 말했죠. 내가 뒤에서 도와줄 테니 너는 목숨을 걸라고. 스토리 전개상 태소영은 쓰다버릴 카드가 되겠지만 당분간 더욱 활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대동 선발전 초시 채점 중 일어난 일입니다. 영의정 황원영은 의성군의 답안지는 표시가 나게끔 미리 짰습니다. 대부분 의성군에게 우수한 점수를 줬는데 누가 평범한 점수를 주었죠? 누구일까요? 바로 같은 라인 병조판서 윤수광입니다. 윤수광은 자신의 윤씨 가문을 쑥대밭으로 만든 황원영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하며 복수하겠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화에서 영의정 황원영은 말했습니다. 배동 선발전에서 4명이 선발된 초시는 별로 의미가 없고 복시가 중요하다고. 그런데 4화 예고를 보면 복시에서 이호는 4명의 왕자에게 서촌, 운막촌에 대해 같이 논의를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전 영상에서 왜 서촌이 성남대군과 이마령에게 중요한지 말씀을 드렸죠. 초시에서 합격한 성남대군, 개성대군, 의성군, 보검군 중에 성남대군은 어린 시절을 서촌에서 보냈습니다. 나머지 세 사람들에게는 서촌, 운막촌 역병이 머리를 써서 푸는 시험에 불과하지만 성남대군은 시험으로가 아닌 직접 몸으로 뛰어들어 그들을 구하러 나서겠죠. 2화에서의 장면만 보면 서촌은 양반이 아닌 평민 이하의 계층들이 사는 곳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아닙니다. 실제 조선시대에서 서촌은 왕족과 사대부 그리고 중인들이 같이 모여 살던 곳입니다. 제가 봤을 땐 드라마에서의 서촌에 대한 설정은 순식간에 몰락한 왕족과 귀족들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 누추한 옷의 골목대장 아이가 누가 봐도 양반의 옷을 입고 있는 첫째를 때릴 수 있었던 거겠죠. 성남대군은 이 서촌의 역병 문제를 직접 몸으로 뛰어서 해결하고 서촌에서의 활약으로 그의 입지를 다질 겁니다. 서촌 사람들은 지금은 누추해 보이지만 한때 권력이 있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숨겨진 힘과 경험이 있을 겁니다. 성남대군은 서촌 문제를 해결하며 든든한 지원군도 얻고 이호와 대비 조씨의 눈도장을 찍고 급격하게 먼저는 배동으로 그리고 차기 세자로 부상할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을 황원영이 아니겠지요. 황원영은 성남대군의 서촌에서의 활약을 빌미 삼을 텐데요. 서촌에는 역적으로 몰려 나락에 빠진 왕족들이 있을 겁니다. 그중 하나를 성남대군과 엮어 역적 모의를 했다는 식으로 몰 겁니다. 아들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되니
중전 이마령의 활약이 나와야 하는데요. 이때 이마령 가문의 비밀이 나올 겁니다. 이마령은 삼간택 제도에서 세자빈으로 책봉됩니다. 삼간택 제도에 도전하려면 어느 정도 힘이 있는 가문의 출신만 허용되는데요. 이마령이 본인이 직접 한미한 집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이마령의 집은 한때 권력이 있다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 순식간에 몰락했다는 설정이겠죠. 삼화에서 이마령은 개성대군을 살리기 위해 지름길로 뛰어가다가 신발을 잃어버립니다. 이 신발에는 동물들이 아름답게 짝을 지어 있습니다. 그런 신발을 버렸다는 것은 이호와의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음을 암시하는 건데요. 결국 이마령은 패비가 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아들 성남대군을 지킬 겁니다. 그때 서촌에 있던 본인 가문의 힘을 빌리겠죠. 몰락한 귀족들이니 잘못하면 영모죄로 큰 고통을 겪을 수도 있지만 이마령은 중전의 자리는 버릴지언정 아들은 반드시 지켜낸다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싸울 겁니다. 저는 이렇게 스토리 전개가 될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소중한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 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